그 오늘 SBS 비즈 2024년도 4월 19일자 기사네요. 이 사이트 가짜입니다. 여기서 청년 통장 신청했다간 큰일이라는 기사예요. 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이라는 기사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금융 지원 정책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했나 봐요. 오늘 19일 금감원은 최근 청년희망 적금 만기가 도래해서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해 자금 편취 노린 피싱 사이트가 발견됐다.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청년희망 기쁨 두배 통장을 위장한 해당 웹사이트 주소는 창기.com, 창기2024.com, 창2024.com으로 차단되자 유사한 주소로 사이트 개설을 반복했습니다. chungi2.com과 chungi2024.com과 chung2024.com으로 차단됐다고 해요. 이거 기억해뒀다가 이거 차단시켜야 될 거예요. 이 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 두배 통장을 가입 사이트를 모방해가지고 개설해서 개인정보 입력과 자금 납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즘 무서운 세상이에요. 기재부 장관 명의의 공고사항을 위조하고 당국과 유관협의회 로고를 도용해 개인정보 입력과 서류 제출 등을 유도했습니다. 또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돈을 가로챘습니다. 주로 중국 사이트가 우리 한국 노인들을 많이 해서 전부 중국에서들 많이 오죠. 이게. 이것도 지금 중국 사이트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쉽게 노출되는 각종 SNS에서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피싱 사이트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발견된 피싱 사이트나 유튜브 채널은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다수 청년에게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감원은 인터넷상에서 정부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계좌 입금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해당 지자체나 정부기관에 직접 문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출의 경우도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 월부금을 내기 때문에 계좌 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다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시행기관마다 절차가 다르긴 하지만 특정 계좌로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전혀 없으니까 유의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데 돈을 어디다 넣어라 하면서 계좌를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죠. 이어 금감원은 이미 피해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인 112로 해당 계좌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미 넣어버렸다면 지급정지 계좌에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신고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에 가면 보호나라에 해당하는 사이트 주소를 신고해서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노인들한테도 이게 이제 기촌에서 이게 저기 있는데 노인들한테도 자주 이런 게 날라와요. 뭐 나는 그 거래 은행하고 거래도 안 한 은행에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하고 또 내가 거래하지 않은 은행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보이스피싱이죠. 그리고 무슨 돈을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통장에서 뭐 돈이 얼마가 나갔습니다라고. 이런 가짜로 해서는 그런 경우에 뭘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그러면 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려요. 그러면 보이스피싱입니다. 그 절대 그런 건 끊어버리고 대답하지 말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의 코멘트는 인터넷으로 은행 계좌를 신설하지 말고 은행으로 특히
특히 노인들, 젊은, 노인도 그런데 젊은이들이 참 인터넷을 자주 만지작거리니까 인터넷으로 통장을 개설하는데 직접 가서 하는 게 제일이에요. 창구를 찾아가서 하는 게 낫고, 인터넷 은행계좌 신설을 하지 말고 개인 계좌 노출을 철저히 차단시켜야 할 듯 하네요. 참, SBS 비즈 2024년 4월 19일자 기사, 이 사이트 가짜입니다. 여기서 청년 통장 신설 신청했다가는 큰일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오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